KCN TV 한중방송과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17년 KCN TV 한중방송 청결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성월입니다. 한민족연합회와 KCN TV 한중방송이 주최하는 2017 말미디어 교육 수료식 및 공개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KCN TV 한중방송이 영등포에서 보내드리는 희망의 메시지는 서로 존중하고 포옹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며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방송 진행의 정명선, 신성월, 이천희, 김명근 씨. 여기는 서울 영등포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 외국인 200만 시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글로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우리 제한동포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 외국인이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제한동포들이 한국 내에서의 생활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KCN TV 한중방송은 오늘 서울 영등포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N TV 한중방송의 아나운서 정명선입니다. 저는 신성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중방송을 사랑하는 이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명용입니다. 네, 동포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의 강남으로 불리우고 있는 대림동이 크게 변화하고 있죠? 네, 거주민의 60%가 중국인과 중국 동포로 구성된 대림이동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범지대로 경찰들도 꺼려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수는 2년 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60%가량 감소했으면 아주 큰 변화네요. 네, 중국 동포 단체들과 외국인 자율 방범대의 노력과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네, 거리도 많이 깨끗해졌지요? 네, 쓰레기로, 악취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골목 구석구석도 한민족연합회 등 동포단체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노력으로 깨끗한 생활터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대림동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리랑 내 사랑. 김순학 가수를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KCN TV 한중 방송은 한중 양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내 외국인의 교류와 소통의 창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였을까요? 네, 지난 9월 3일에는 대림이동 대동초등학교에서 제1회 한중방송가요제를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박수와 즐거운 웃음 속에서 행사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관리인원들이 청소를 시작하자 관람객들은 우리가 머문 자리는 우리가 깨끗이 지워야 한다면서 너도 나도 청소에 동참하였지요. 행사장은 말끔히 치워졌고 한층 높아진 주민의식에 학교 측으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행사장을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 17일 대림동 다사랑공원에서 2017년 서울 마을미디어 특별 생방송도 보내드렸고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서울 중국의 날 행사에서는 생방송 생중계로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문래동에서 열린 영등포 서로 살림 마을 축제에도 동참하여 생중계도 해드렸습니다. 네, KCN TV 한중 방송은 열성을 다해 내 외국인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KCN TV 한중 방송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청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홍보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럼 KCN TV 한중 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KCN TV 한중 방송은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 다음, 네이버 등 검색란에 한중방송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수금님의 좋은 세상.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남겨두고 나
하셨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 세간을 달궜던 영화 청년 경찰을 기억하고 계시죠? 물론 영화란 허구가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등포의 대림동을 납치와 살인, 인신매매 등 범죄의 소굴로 묘사하여 대림동 주민들이 분노를 사기도 했었죠. 네, 며칠 전 모 현장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서로 상의하려고 간 자리에서 왜 수긍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씁쓸하더군요. 갑질이라기보다는 색안경 끼고 교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극소수의 중국 동포들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안 좋은 행동으로 나쁜 인상을 남기고 있고 또 일부 내국인들도 우리 동포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중국 동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편견을 깨고 더불어 살아가는 영등포, 나아가서는 더불어 사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 외국인은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까요? 네, 우리 동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질서부터 잘 지켜야겠죠. 무단횡단 등 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또 서로 감독하고 일깨워주고 교통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3차요 하면서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 떠들고 싸우는 것, 물론 한국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예. 안 좋은 음주문화는 배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일부 우리 동포들이 일상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사고방식으로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법을 믿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진정한 날짜에 배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또 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넣어서 아무 곳에나 버리는 얌치족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영등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다문화 지원 전담 부서인 다문화 지원과를 신설하고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 안착을 돕는 다채론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영등포구는 대림동 원광 디지털 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육장에서 외국 주민을 위한 영등포 생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 외국인과 정부가 함께 서로 소통을 하면서 참여한다면 우리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고 멀지 않아 동포 사회의 좋지 않은 편견을 깨고 현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림동, 영등포,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가 될 것입니다. KCNTV 한중방송은 소통과 화합의 활모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KCNTV 한중방송은 대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위하여 재능 있으신 분들, 우리 함께 KCNTV 한중방송에서 희망의 불씨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노래 신성월 김명령입니다.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 한